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구약 성경에 인용된 내용들을 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은 이사야서에서 가져옵니다. 이사야서는 보물창고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말씀들이 신약에서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보물 중에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받으신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인데 65장 6장 이렇게 가면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모든 만물의 마지막의 완성까지를 내다보는 굉장히 강력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또 후반부에 60장, 62장은 예루살렘, 시온이 놀랍게 회복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독특한 문학적인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이제 교차 대칭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중심 메시지는 그 센터에 있어요. 센터가 F죠. 61장입니다. 그리고 61장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60장, 62장은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65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의 웅대한 완성의 메시지의 핵심 자리에 61장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60장에서 62장은 모두가 여호와가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열방이 그 영광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온 이방이 교회로 몰려오죠.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60장과 62장은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옵니다.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 헵시바 또 뾰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온의 격변,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놀랍게 변화가 되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61장 1절에서 3절에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샬롬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생애는 이 집회에 들어왔던 걸음과는 180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고요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신연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쫓겨나버린 인생들,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또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는데 이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살짝 보여준 게 61장 신년 선포 이전에
60장 21절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거기를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시온에 돌아온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모두 기업을 또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어떤 은혜입니까? 신년 선포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어떤 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하여 이제 이들 속에 정말 강처럼 흐르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그건 다 실패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번뜩번뜩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어와서 변화된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증거,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마치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좋은 나무로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빚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작품을 만드시려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집회가 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표현하기를 그 작은 자, 다 쓰러지고 끌려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로가 돼서 난 끝났다, 미래가 없다라고 했던 그 작은 자가 회복이 되니까 천명을 이룬다. 그건 과장법이겠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약한 자가 아무 힘이 없어요. 거의 뭐 비틀거리고 쓰러졌는데, 주저앉았는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언젠가 기름 부음을 받은 신년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올 때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냥 평범한 고기나 잡았던 어부 시몬이 구속사 전체에 정말 교회의 초석이 되는 수천 명, 그리고 역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카고에서 정말 정통으로 복음을 맞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카고 뒤집을 수 있어요. 무디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뒤집힐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영역에 새로운 일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꿈꾸는 겁니다. 저는 2020년도에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것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듣고 들어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여러분을 그 형상의 존귀함의 극치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시려고 작정하시고 모든 걸 쏟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작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포로가 되었다.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서에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분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리신 하나님의 영의 목적은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과 사역과 직분과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는 뭔지 잘 몰랐는데 기름 부음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건 내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뭔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봤잖아요. 모세 오경이 나온 신연은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 각각 자기에게 분배받은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가족의 회복과 그런 문제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희년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 전체가 기업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거예요. 민족 전체가 다시 본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신년을 만드시고 신년을 이루시는 힘은요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애가 수년 내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저 소망이 생겼어요. 이 복음이 가진 권세, 이 복음이 가진 깊이, 높이,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만큼을 갖다가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바쁘게 살아요. 허덕허덕거리면서 충분히 음미하세요. 복음을 심령 골수까지 흡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근원에서부터 자유함이 벅차 올라와야 돼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막 기대가 돼요.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될 것을 내다보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제 보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딴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나사렛 고향에 와서 이사야서 61장 바로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굵직하게 몇 권만 짚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제 그 히브리어의 어순을 제대로 살려보면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사명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대표입니다. 이 가난한 자 안에 마음이 상한 자가 들어가고요, 포로된 자가 들어가고, 갇힌 자가 들어가고, 또 모든 슬픈 자가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땅을 대표적으로 기업으로 말했지만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기업의 핵심은 그 약속의 땅, 에덴에서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기업 회복의 목표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기업을 상실한 자들에게 가장 들어야 할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시고 너의 사정을 아시고 너의 모든 포로되고 잃어버린 것들의 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하시고 너를 건져내시는 그 통치로 임하셨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놓임을 주는 거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참 포로되었다는 거, 정말 이 잃어버리고 기업을 잃어버리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너무나 슬프고 쓸쓸하고 분노가 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뭔가를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중독이든 아니면 노예살이든 무서운 세력에 사로잡힌 것이든 그 근원과 죄가 뿌리가 악한 영들이 있죠. 이 포로됐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요, 6.25 전쟁 직후에 미국의 윌리엄 메이어 박사가 그 포로, 북한군 포로로 잡혔던 천여 명을 설문조사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요약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극단적인 절망감이랍니다. 포로가 되니까요, 이 절망감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절망이 무서운 병처럼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치를 떨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가서 그냥 뭐 울고 낙담의 코너에 무너져가지고 한 이틀 사흘 내로 죽는데요. 절망이 무섭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포자기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왔나? 그러니까 절망하면서 저항력, 인내심이 없어지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거의 38%의 미군들이 이렇게 죽었답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생각보다 없었대요, 북한군 그 수용소가. 그런데 이 북한군이 사용한 방법은 아주 간교한 그리고 아주 무서운 심리 전술을 썼답니다. 동료를 밀고 할 때마다 뭘 보상을 준대요. 뭐 담배를 준다든가. 그래서 밀고를 더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전 같으면 맞기도 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기 동료를 저놈 첩자구나 이렇게 의심을 한대요. 완전히 왕따가 된다. 정말 무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비판을 해서 동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을 시켜서 신뢰감, 존중감, 동료의식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희망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답니다. 고향에서 편지가 옵니다. 아주 애정이 담뿍 담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런 편지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고, 아내가 여보 이제 당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고 재혼을 결심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즉각 건네준대요. 곧바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더 이상 살 목적이 없잖아요.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가정이 그렇게 돼서 그냥 그들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 상태입니다. 이 포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70년간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훼파되지 않을 때는요, 돌아갈 소망이 있다고 그걸 집착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훼파되고 나서는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그 무너진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냥 다 뼈 무더기, 해골 무더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티끌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무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뼈들이 이렇게 말라버렸는데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다. 그들이 이르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어떻게 살지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바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말하고 그 말을 듣고 또 주변의 동료들의 한숨과 탄식을 듣고 하는 모든 것을 그쳐야 됩니다. 딱 한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래서 결정적인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다시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만 소망이 생깁니다. 이걸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너무나 깊이 침체되고 낙망했을 때는요 이 복음을 수백 번을 들어야 돼요. 신연의 복음을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돼. 그 메시지가 어느 순간 내게 딱 도착하잖아요. 내 심령과 마음과 중심에 딱 터치하잖아요. 그때부터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이, 새 마음이 올라와요. 얼굴이, 표정이 바뀝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늘 이렇게 신연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지만 레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거든요. 이것이 본래 사람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레인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들은 레인입니까? 레인보다 수준이 높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질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의지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 지금 모든 포로살이 기업을 잃어버린 가난, 이런 절망 속에서 건진받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죠? 신연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는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 기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레인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것이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찾아오셨도다.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의 가슴에 안기는 순간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때깔이 나와요. 제가 오늘은 자세한 내용 다 못 드렸지만 또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김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수시기도 한데 이분이 신방을 했는데 대화 중에 그 장로님 한 분과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모시고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이야기, 간증을 하셨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학교를 다닐 돈이 없대요. 근데 공부는 잘했답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촌에 중학교 1학년 때 신촌에 어느 집에 부잣집에 이제 과외 선생, 입주 과외 선생 거기서 먹고 자면서 거기 집안에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두 아이를 이제 가르치면서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닙니다.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9시, 밤 9시에 끝난대요, 공부가. 그러면 9시부터 밤 12시까지 3시간을 이제 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어린 학생이.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 집 그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까지 다니는 분이네요. 혼자 가기는 무서우니까 중학생 1학년짜리를 새벽 4시마다 깨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야 같이 가자, 내가 무섭다. 그래서 그 피곤, 몇 시간도 못 자고 피곤한데 매일매일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코피가 쏟아집니다. 매일 코피를 쏟았어요. 새벽 기도를 끌려가듯이 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새벽마다 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신기해요. 예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 녀석 참 기특하다, 너 같은 애는 난 본 적 없다, 그래가지고 매일 안수 기도를 해주신대요. 자기에게 매일 안수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렇게 받았는데 못 모르고 받은 그 기도가 어느 날 아침에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머리가 자기 평생에 그렇게 뜨거워진 적이 없대요. 마치 뭐가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불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안수를 받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나중에 머리를 만져봤더니 머리가 있대. 이게 안 탄 게 이상하더라. 그렇게 뜨거운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아,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고 이렇게 불이 타듯이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 와우,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순간 이 아이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자기 생의 미래를 다 섭리하실 수 있는 그 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딱 한 번이래요. 너희는 각기 너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땅을
들어섰을 때 진짜 돌아갔으면요, 그 순간부터 의식 구조가 완전히 변합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 후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힘든 삶이 원망스러웠고, 새벽마다 깨우는 주인 아주머니가 원망스러웠고, 이 혹독한 환경이 원망스러웠는데, 이 뜨거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 그 모든 원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은 감사와 평안이 솟아나는데, 그것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의 자녀다. 이 기업이 회복된 거예요. 기업의 핵심이 회복된 거예요. 그 체험 이후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다 맡기면서 살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얘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업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건강해도, 지식이 있어도 안식과 평강이 없어요. 오직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My Father, 내 아버지라는 그 기업의 땅을 디뎠을 때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사역이든 미래든 아버지 손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평강이 강수처럼 흐르고 담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더해 주시리라. 구하는 것을 더해 주시리라. 왜? 아버지 자녀잖아요. 수천 번 이 메시지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진짜 이 메시지가 딱 걸려야 돼요.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신년은 그런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